교수님 죄송한데 후보자님 숨 좀 돌리시네. 전혀 뭐. 예. 승리 후보님 우리 부산 공영 포럼에 보신 것을 환영합니다. 사실 후보님 일정이 너무 빡빡하고 뭐 계속 토론도 이어지고 이래서 굉장히 모시기가 힘들었습니다. 우리 김행기 대표님을 비롯해서 여러 채널을 통했는데 참 힘들게 오늘 모시게 됐습니다. 상임 대표하기 참 힘듭니다. 오늘 오신 김에 막 직통 전화번호 하나 주고 가있어. 그래, 내가 일하기가 편합니다. 아시죠? 제가 드리겠습니다. 예, 제가 후보님 오신 김에 우리 부산의 메시지를 좀 전달하고자 합니다. 오늘 우리는 새로운 부산 시대를 열기 위해 큰 발걸음을 내딛는다. 2022년 3월 반드시 정권 교체를 이루어 공정 개혁을 완수함으로써 위대한 국가, 공정한 사회, 잘 사는 국민을 만들어야 한다. 특히 우울경 광역권의 중심 도시 부산은 이제 유라시아 대륙권과 한태평양 해양권을 접점으로 초국 도시로의 위상과 역할을 제고시켜야 한다. 이는 곧 대한민국의 균형 발전과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것이다. 부산 공정개혁 포럼은 이러한 국가 및 지역의 사명을 달성하기 위해 그리고 공정과 상식, 법치의 국가 시스템을 주창하는 리더십이 성공하기 위해 우리들의 의지를 결집하고 적극 헌신함을 천명한다. 이 선언문은 윤 후보님에게 바칩니다. 부디 대한민국과 우리 부산의 꿈을 실현시켜 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으로 무성열